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요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을 정말 괴롭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하겠다며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불리한 영업 기반이 더큰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자회견을 들어봤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갑질,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시민사회단체인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소상인 단체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최저임금 지불 능력을 못 갖추게 하는 구조적인데 더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요, 매출 총이익이 1,00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로열티 35%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잘 교섭하고 연장하면 30% 정도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자, 1,000만 원 매출 총이익 나와봐야 벌써 편의점만 예를 들어도 절반이 로열티하고 임대료 나갑니다. 거기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리 성진거래사님도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갑니다. 웬만한 장사하시는 데에서 조금 열심히 하시면요. 그러면 3, 40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24시간 한 편의점만 봐도 어머니, 아버지, 알바 청년 한 명씩 또는 알바 청년 두 명, 이렇게 나눠 가져가는 겁니다. 300만 원, 400만 원 남으면요, 15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수두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만 원 이상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그, 로열티만 25%로 10%가 줄어들었다면요, 100만 원이 우리 가맹점적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고 당연한데, 그렇다면 그걸 지불 능력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자,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게 경제민주화든, 하도급에 정상화든, 본사가 물품폭리를 못 취하게 하든. 참석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긴 한다. 하지만 이것이 임대료가 지금의 상황에서 동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9%에서 더 낮게만 운영이 된다면은 자기들은 최저임금이 지금 오른 폭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 폐업과 인력 감축의 중요한 원인은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가맹본부 카드사 등 재벌 대기업과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제도에 있다며 국회 입법과 정책 위반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1년에 내는 게 1,8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카드 수수료로. 카드 수수료가 지금 2.5%라 그러는데 그게 매일 2.5%니까 똑같은 매출을 만약 200만 원 한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 매일 카드 수수료 2.5%씩 내면 1년에 912.5%를 냅니다. 이런 저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줘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1,800만 원이면은 그 반만 낮춰도 900만 원이면은 그 아르바이트 비용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래 여론을 좀 환기시켜 줬으면 좋겠고.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것. 참석자들은 그것이 기울어진 경제 구조라며 해결책은 경제 민주화 실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